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잘 잤다. 일어났으니 이제 빨리 출근해야지. 출근! 게임 속으로 출근! 좋았어. 역시 게임은 정말 재밌어. 아, 여보, 할 말이 있다던데. 그게 뭐야? 아휴, 내가 못 산다. 여보! 도련님, 취직할 생각도 아예 없는 것 같고,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잤다가,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3시간을 게임에 쏘는 것 같은데. 네, 아이, 뭐, 자기도 생각이 있겠지, 여보. 걱정하지 마. 아이, 24시간 중에 23시간을 게임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 아유, 난 답답해서 못하겠어. 여보가 한 소리 좀 해. 아이, 벌써 27살 먹어놓고 맨날 게임만 한다고. 내가 한마디 할게요. 아무래도 맨날 게임만 하면은 집에 내주는다고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그래요. 여보가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요. 아, 지금도 게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 아침 8시인데 말이야.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야! 뭐야? 야! 야, 이, 내가 네 형으로서 한마디 해야겠는데 이거. 너 취직한다고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맨날 게임만 한다고 우리 여보가 뭐라고 하던데. 정말 어이가 없어. 형, 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난 프로게이머가 될 거라고. 프로게이머? 야,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야, 도대체 너 무슨 게임 하는데? 나? 글로벌 레전드. 야, 그럼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너 티어가 뭔데 그럼 티어? 계급 나? 계급? 나 브론즈 3. 브론즈 3인데야 무슨이야, 네가 프로게이머가 돼. 아니야 형, 똥수 절수록 잘 되는 거야. 날 믿어 보란 말이야. 애들아, 야, 나 그러면 너 프로게이머 될 건데 너 닉네임을 정했어? 닉네임 뭐야? 나는 지존 태택이다. 지존 태택? 야,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야, 어쨌든 너 우리 여보 눈치껏 하란 말이야. 좀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알겠지? 알겠어. 아, 알았어. 이거 태태이가 맨날 게임만 하는 거 같고 이거 우리 여보가 싫어하겠는데. 어쨌든 나는 출근이나 해야겠다.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해? 안 되겠어, 한마디 해줘야지. 뭐야, 닉네임이 강냉이 머신? 아유, 정말 니값 한다더니. 아유, 진짜 못하네. 자, 강냉이 머신님! 아유, 그렇게 게임 못할 거면 왜 살아요? 에? 살지 마세요! 좋았어. 남이사, 저기요. 아, 당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나보고 못한다고? 이씨, 참수없다. 이 강냉이 머신님!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그냥 나가세요. 친구해버리게 나가시라고요. 보아니까 닉네임도 지존 태태.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어린 놈이구만. 야, 너 왜 학교 안 가냐 이 시간에. 왜 학교 안 가냐. 열받아. 어린 녀석이라고? 난 27이야. 강냉이 머신,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냐고? 안 알려주시롱. 안 되겠어. 이런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야, 강냉이 머신, 너 어디 살아? 나 인여동에 사는데. 오고 싶은 마 보지든가. 군디 팡팡. 이 녀석이 우리 집 근처에 사는구만. 야,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 집에 있어야 되거든. 네가 우리 집으로 와라. 얘 이녀맨 집이라고 하면 다 알아. 일로 와. 내가 거기 어딘지 알지. 거기 딱 기다려라. 그래, 와라 와.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만 해도 이런 녀석들은 못 온다고.
내일 학교 안 갔다. 학교 안 갔다. 에이, 내가 할 학교 안 갔다. 학교 안 갔다. 예. 엄마야, 멈춰. 예. 너 여기 집사니. 뭐 아주 동치지 않고 누구세요? 예, 저 요 집사인데요. 그래. 예. 너 요즘 뭐 게임하냐? 게임이요? 아니요, 아빠가 그래. 하지 말라 그래서 못 하는데. 그래. 아, 네. 혹시 너희 집에 게임하는 사람 있냐? 게임하는 사람이요? 그래. 왜요? 그냥 자식아,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 어? 아니,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 빨리 대답이나 하라고 임마. 저희 집에 컴퓨터 없어요. 어, 그래? 아, 그래 알았어. 분명 여기를 했는데. 뭐지? 뭐야? 잠깐만. 게임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 어? 잠깐만. 제 삼촌이 게임 많이 하는데. 설마 삼촌인가? 삼촌! 삼촌! 으이씨, 뭐야 이 녀석도 게임을 못했잖아? 야, 너 어디 살아? 어? 이년면 집으로 와 너도? 어, 나랑 형피 뜨자! 이 자식이! 삼촌! 어? 어이, 왜 범죄야? 삼촌 혹시 그 뭐야 그 어? 게임에서 막 잘못한 적 있어? 뭐? 아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을 해서 아주 그냥 형이 혼쭐을 내줬지. 아이 삼촌 그러면 그 뭐야 혹시 막 집 주소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 어? 아이 괜찮아 그 녀석들은 어? 다 꼬맹이들이라 우리 집에 못 와. 다 알려주긴 했지. 삼촌. 응. 우리 집 앞에 여기서 응? 그 게임하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 서 있었는데. 어? 덩치가 엄청 커. 에이, 봄수야. 어? 거짓말하지 마. 그 녀석들도 그래. 진짜 엄청 컸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빨리 와봐. 이 삼촌이 봐봐 삼촌이 직접 어떻게? 지존 태태 걸리기만 해봐라. 씨. 저 뭐야? 저게 사람이야 고릴라야? 어 뭐야 저 사람이 강? 봄수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강냉이 머신? 어? 몰라 강냉이 머신인지 뭔지 모르겠고 저 사람 저 아 삼촌 때문에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사람이랑 싸우면 최소 사망이야! 야야 봉수야! 저 사람 보고 나 집이 없다고 해. 삼촌은 집에서 벌벌 떨고 있을 테니까 나 삼촌은 없는 거야. 아이씨 알았어. 그래. 무서워. 이게 삼촌 때문에 저 사람 뭐해 저거. 씨. 아저씨! 뭐야? 계속 하실 거예요 거기? 아 내가 여기 밤새서 있을 거야 아주 이씨.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야? 수상한데. 아유 드디어 집에 다 왔다. 아유 허리 부러져 손 부러져. 아이 아저씨. 뭐해야지 아줌마. 아유 우리 집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켜 빨리. 아줌마네 집이에요? 저기 아줌마. 왜요?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요? 여기 뭐 지존 태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나요? 지존 태택? 아유 그런 사람 몰라. 아유 아무도 우리 집 앞에서 난리야. 아유 시끄러 죽겠네. 아유 우리 집에서 가. 어유 잡상이네.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에이 그래도 난 기다린다. 컴퓨터의 감으로. 분명 있어 여기에. 아유 진짜야 아침부터 별꼴이야. 아유 짜증나 죽겠네. 아유 삼촌은 거기서 뭐해 짜증나 죽겠는데. 형수님 밖에 그 덩어리 안 갔어요? 밖에 덩어리? 그 이상한 그 등치 큰 사람 말하는 건가? 예. 아유 몰라 안 갔어. 왜 삼촌 아는 사람이야? 두련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때리러 온 사람이라고요.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뭐야? 왜 때리러 와요? 삼촌을 하여튼 사고만 일으켜. 난 모르겠다. 알았어요. 말 안 할게. 아유, 진짜. 아유, 무서워. 벽 보고 있을래요. 아, 오늘도 퇴근했다. 빨리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해야지. 어, 뭐야? 뭐야? 왜 우리 집이 안 들어가지지? 아이 덩치 때문에 그렇잖아. 아, 누구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여기 집주인이세요? 저희 집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 지존 태택이라는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지존 태택? 아침에 태태이가 게임할 때 자기 닉네임이 지존 태택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존 태택이다. 지존 태택? 아 손님이시구나. 태택이 손님이시네. 지존 태택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존 태택이님을 만나러 오셨나요? 네네네네. 어디 게임 회사 이런 데서 오셨나봐요? 그쵸? 뭐 비슷해요. 예. 이거 우리 태태이가 프로게이머 된다고 했는데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이랑 뭐 정모라도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 손님이신가 보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태태기를 잘 아세요? 잘 알다마다 못해 아주 감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대죠.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네. 들어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예예. 우리 태태이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게임 좋죠. 예.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혹시 어딨냐고요? 태택이랑 게임 자주 하시나 봐요. 예, 오늘 아침에도 같이 했죠. 아주 찐득찐득하게. 그럼 오늘 뭐 우리 집에서 뭐 같이 게임 하시려고 하나? 프로게이머 준비하시나 봐요? 예, 그 뭐 격투 게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격투 게임 하시나 보네. 봄수야. 봄수야. 봄수야, 손님 오셨다. 손님 오셨다. 인사하렴. 뭐야, 아까 그 꼬마잖아. 반갑다. 손님이야. 태택이랑 같이 격투 게임 하러 왔대. 손님 아닌데. 여기가 저희 그 이제 태택이가 네 게임하는 곳이에요. 일로 들어오세요. 뭐 태택이란 사람은 어딨죠? 글쎄요. 일단 여기서 좀만 기다려 보세요. 태택이가 금방 올 겁니다. 어디 화장실이라도 갔나 보죠. 네, 기다리세요. 너클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제가 그 과일이라도 갖다 드릴 테니까 문 닫고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문 닫고 좀 천천히 기다려볼까? 자, 문 닫으면. 뭐야? 니가 지존 태택이냐? 니가 낙제에 걸렸다. 아침은 그렇게 이 녀석이 덕주님. 진짜 살려줘요. 태택이 방이 굉장히 굉장히 시끄럽네. 이거 태태이가 프로게이머 되려고 격투 게임을 굉장히 격렬하게 하는 걸. 이러다 진짜 프로게이머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뿌듯하다. 살려줘. 내 동생이 드디어 취직 자리를 자기의 꿈을 찾은 것 같군. 정말 뿌듯한 걸. 살려줘.